남은 겨울, 기온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근한 오후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겨울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구름량이 많이 늘었죠. 대기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경기 북부지방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해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새벽부터 5에서 20mm, 남해안은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요즘 화재 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연일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방은 한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로 가뭄도 비상인데요. 동쪽 지방 빨간색으로 매우 가뭄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나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광주 영상 3도, 부산은 영상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6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8도, 부산도 10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